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, 어, 그 확률과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, 소개를 했고, 이번 어, 시간에는 확률 밀도 함수 어,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아까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 x가 가질 수 있는 어 값의 범위가 이산적인지 연속적인지 즉 하나, 둘, 셋 이렇게 셀수 있는지 또 구간 같이 이렇게 하나씩 셀수 없이 무수히 많은 어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산확률변수 또는 연속확률변수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. 그때 요그 확률 분포를 먼저 설명드리면 그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X의 확률, P of X equal little X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X의 확률 분포,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요. 이 이산 확률 변수 XI들에 대해서는 F of XI를 우리는 X의 이산 확률 함수 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 X1에 대해서 확률이 F of X1이고 X2에 대해서 확률이 F of X2고 하는 요런 요것들을 우리가 확,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확률질량함수라고 부릅니다. 자, 그이그 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어, 그 x가 a 하고 b 사이에 있을 그런 확률은 요그 각각 x가 x 일 확률들을 구해서 그 x는 A부터 B까지 순서대로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리트한 것들을 각각 대입을 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죠. 그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그 확률 변수, 들 X가 A, B 사이에 있을 그런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이 확률 분포를 그림에 설명한 대로. 이렇게 네, 이게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이네 가지 경우에 확률 변수를 적용시켜서, 그 실수에 대응시키면, 이, 어, 확률, 어, 확률은, 음, 확률은 바로, 요 경우, 요 경우 4분의 1의 확률, 요경우의 4분의 1의 확률, 요경우의 4분의 1의 확률, 요, 요경우의 4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. 이, 이, 이 확률 질량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, 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PMF,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로는, 성질로는, 요, 그, 요게 확률이니까, 각각의 f of xi는 0과 1 사이에 있게 되고, 그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고,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리들 t t l e xi보다 작을 어, 확률은, 요, x가 그, 그, 그 xi보다 작거나 작을 경우에 각각의 요 f of x 값을 구해서 확 확률 값을 구해서 다 더하면 구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중요한 개념인 기댓값 분산 표준편차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확률변수의 기댓값이란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값으로, 그래서 이 평균값은 어떤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. 즉, 즉 각 익스pectation, 기대값은 어그 F, F, xi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xi가 일어날 그 경우의 수를 그다 곱하면 그래서 곱해서 그것들 을다 더해주면 그러면 아그 사건을 몇번어요 구간에서 어이 어떻게 실행을 시키면 결과 어, 기대하는 값은 뭐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다음 중요한 게 분산과 표준편차인데 요 표준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합니다. 이 시그마. 이 시그마의 스퀘어 루트를 분산이라고 하는데, 이 분산은 중요한 의미가 이 기대값으로부터 확률 변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, 어, 분산,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어, 의미를 가,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이그 XI에서, 이, 그, 변, 그 확률 변수에서 이 기대값을 빼준 값에 스퀘어 해준 것에다가 이 확률 값을 F of XI를 곱해준 것들을 다 더해줘서 그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, 이 시그마의 제곱이니, 이 시그마를, 제곱이니까, 요걸 시그마 스퀘어라고, 구합니다. 이렇게 구합니다. 표준 편차는, 분산을 먼저 구한 다음에, 거기에 스퀘어로트를 어, 씌워주면 되는 것이죠. 자, 요 기대값. 요, 기, 그래서 요 문제,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요 데이터로부터 주한, 주한다 그러면, 여기 확률들이니까, 요 R코드를 이용해서 요 데이터들, 각각 1, 2, 3에 대해서 요 확률을 제공해주고, 그리고 기대값은 요 확률과 그 확률 부, 어, 변수. 그 이제 곱해 줘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수 있고 분산은 마찬가지로 분산 공식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. 저걸 단순한 식인데요.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. 그다음 그 분산을 구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워 줘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우리가 뮤, 시그마 스퀘어, 시그마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요 코드를 이용해서 요 기대값, 분산,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. 그다음이 이제 그,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어떠냐. 연속방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을 결정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. 이 밀도 함수라고 쓰는 의미는 이 확률을 이렇게, 어, 그, 풀어서 쓸수 있는데, 이때 확률과 확률을 구간 길이로 나눈 것은 사실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밀도로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. 즉, 이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이 델타 X를 곱해서 그것들을 다 더한, 요것을 우리가 확률,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F of X일 때 X가 A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로는 다음과 같이 F of X는 언제나 양보다 같거나 크고 확률이니까요. A에서 B까지 에 x 가 있을 확률은 이렇게,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적분을 해서 구하죠 이게 연속함수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확률을 합치면 다1이 된다. 그리고요 연속확률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편차는 마찬가지로다. x 에다 f of x 를 더한 곱해서 다 더해준 즉 서메이션 해주는 게 기대값이 되고 또 x 마이너스 미 시그마 f of dx f of x 를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다 더한 거죠. 그 값이 시그마 스퀘어가 되죠. 이것은 2억엑스퀘어 마이너스 뮤스퀘어 같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요거에 요걸 분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스퀘어로트를 씌워진 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을 보면 익스펙테이션은 그 다음과 같이 상수가 있을 때는 그냥 풀었을 수 있고 요 상수가 랜덤 베리벌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앞으로 그냥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두 식을 합친 게요 식인데 이 뒤에 상수가 있는 건베리업을할 때는 없어지고 이 앞에 상수는 이 스퀘어가 있었으니까 어 a 스퀘어로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. 이두 가지 성질이 중요합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이걸 표준화시키는 표준화 확률이고 그 예제가 아 다음 것 같습니다.